발표 시작하겠습니다. There are many different ways to understand one country's culture. I think one of the best ways to understand the culture is tasting their foods, which give them power to breathe day by day. So today, I'd like to introduce some good restaurants which serve unique and tasteful foods that show each country's special features. 제가 폰트를 준비했는데 폰트가 안 깔려서 글씨체가 좀 이상하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요. 저는 한국의 맛집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요. 내가 내 나라를 준비를 했는데 첫 번째 나라가 한국,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네팔, 일본 순서로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의 음식으로는 냉면을 꼽았는데요. 인사동에 위치한 사동면옥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가 대대에 걸쳐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냉면을 만드는 곳이라 되게 깔끔하고 외국인들도 많이 찾는 유명한 맛집이래요. 그래서 주요 메뉴는 냉면이고 그 밖에 만두나 불고기, 파전 같은 많은 음식을 팔고 있는데 그 분위기가 전통 가옥이기 때문에 되게 한국적이지만 좀 오래된 건물이라서 청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실 때는 그리스 음식점인데요. 홍대에 있는 그릭조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 음식이 좀 생소해서 그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면 치킨 수블라키라는 게 그리스인들이 한입에 베어먹는 꼬치 요리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꼬치 요리가 있잖아요. 이게 치킨 수블라키고 그 다음에 무사카라는 요리가 있는데 야채를 볶아서 그 위에 미트 소스를 첨가해서 하는 음식으로 그리스를 가장 대표하는 음식으로 이 음식점에 가시면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파스타치오랑 칼라마리가 있고요. 이 음식점은 홍대에 있어서 찾아가기는 되게 편한데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되게 좋은데 그리스만의 느낌을 살리는 데는 좀 부족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 때는 네팔 음식점인데요. 동대문에 있는 에베레스트라는 음식점으로 그 커리랑 네팔식 전통빵인 난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가시면 그 현지인 주인 아저씨가 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물론 한국어로 해주시고요. 가시면 꼭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손으로 빵을 뜯어서 커리에 찍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일본 음식점인데요. 홍대에 있는 이치방 데리야끼라고 치킨, 비프, 포크, 그 다음에 새우 데리야끼를 판매하고 있고요. 데리야끼가 제가 좀 생소해서 찾아봤는데 고기나 어패류에다가 미림이나 간장 소스를 발라서 윤기나게 구운 그러한 고기 요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대에 있고요. 되게 달지만 사과 소스에 찍어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라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그 음식을 맛본다는 것은 그 나라의 취향과 선호도, 음식들의 고유한 특색들을 알아가는데 좀 더 친근한 접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문화에 대한 친근한 접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들에게 행복감과 포만감, 기대감을 주는데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색다른 음식과 맛있는 음식 드시고 기분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